어제부터 스노우펜 에어라고 스키 시즌을 마감한다는 의미로 큰 콘서트가 이틀간 열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개최되고 오늘도 이곳 맨티엔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그런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융프라우 요크 정상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침 일찍 이렇게 곤돌라 아이거 익스프레스 타고 융프라우 요크로 일하러 가는 중인데요. 제 출근길 보여드리려고 저 혼자 이 커다란 케이블카 곤돌라 혼자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차로만 융프라우 요크를 왕복으로 갔다면은 지금은 그린델발트 테르미널이라고 하는 정거장에서 이렇게 케이블카 타면은 아이거 글래처 역까지 15분 만에 도착이 돼요. 그래서 아이거 글래처 역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빨간 유명한 융프라우 기차로 갈아타야 되지만 더 빨리 기차보다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융프라우 정상에 가실 수 있어요. 앞에 보이는 마을이 그린델발트고요. 2020년 12월에 완성을 해요. 아이거 글래처 역의 해발은 2320m인데, 이곳 그린델발트 943m에서 출발을 해서 15분 만에 도착. 그리고 빨간 기차로 갈아타면 융프라우 역 도착돼요. 그래서 오늘 스노펜 에어 행사 때문에 제가 좀 정상이 바쁠 것 같아서 올라가는 중인데요.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이 일요일 맞죠? 근데 저는 또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휴가 와서 즐기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토일도 없이 일을 하게 되네요. 많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겪고 있는데 제 마음이 아직도 조금은 불편해서 열심히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도 좀 평온을 찾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아니 일요일 되시고요.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 이렇게 보니까 지금이 3월 말인데 이렇게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올겨울은 정말 눈이 적게 내렸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뭐 4월까지도 이렇게 눈에 쌓여 있고 5월 중순이 돼서야만 잔설들이 남아있던 눈들이 다 녹아 없어졌는데 지금은 보면은 정말 눈이 너무 없어요. 아무튼 이 커다란 곤돌라 혼자 타고 가는 기념으로다가 촬영해 봤고요. 여러분, 저잘 다녀올게요. 안녕.